안녕하세요. 대치 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 개미 키우기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미 키우기 개미 새로하기 귀요미 모드랑 리얼 모드랑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귀요미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요,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을 그리면 개미가 먹고 늘어난대요. 한번 해보자. 하자 소리가 있나? 소리가 없어? 자, 개미가 한 마리인데 개미 어떻게 하면 늘어나나? 제가 돼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발 이게 먹기 전에 다 그리기 전에 뭐 부른데 뭐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개미가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개미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 저기서 저걸 먹고 있을 때 여기다가 재빠르게 이게 아기 돼지를 그려버리는 것이고요. 아기 돼지 꾸르르쩌쩌 귀여운 꾸르르르르 돼지, 야 이거 먹으라고. 알랐다, 알랐어요. 개미가 알랐어. 와, 여기 알 보이시죠? 알을 낳았거든요. 이제 안 먹네. 배가 불렀나봐. 배가 불렀구만 이거. 이제 안 먹어? 아니, 안 먹는다고? 그래? 그러면은 개미를 한 마리를, 돼지를 한 마리를 더 그려볼까? 쩍쩍. 야, 먹어야지. 니들 먹어. 니들 먹으라고. 아, 얘는 좀 못생겨졌다. 못생긴 돼지. 이건 뭐야? 어? 알이 막 난 부렀네? 언제 깨져 이거? 알 언제 나오죠? 안 돼! 내 개비! 아니, 내 돼지! 노랑 돼지로 다시 그리자. 아기 돼지 꼬르르 떠도 귀여워 꼬르르 꼬고 돼지 속 꼬르르 꼬고 아기 돼지 할아버지 돼지 꼬르르 꼬고. 어, 태어났다! 태어났다! 오! 막 뜯어먹네! 그냥 막 뜯어먹잖아! 알을 낳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나봐요. 또 낳았다! 한 마리 더 그리자. 돼지 말고 뭐 그릴까? 이번에는 병아리를 그려볼까? 병아리를 그려볼게요. 삐욕삐욕 삐약삐약 삐약삐약. 내 병아리. 아, 다시 재빠르게. 아기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삐약. 아이, 야탈띠가 적군이 쳐들어왔다고요? 얘는 뭐야? 개미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적군을 물리쳐라. 자네들은 제군들은 물리칠 수 있다네. 충군이 물리칠 수 있다네. 내가 먹을 것을 더 많이 주도록 하겠네. 노란색으로 채워버리고요. 아, 근데 이거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강력해? 안 쓰러져? 얘 봐요. 이거 여왕개미인가? 뭔가 더듬이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야, 니들 왜 이렇게 빨리 먹냐? 뭐 그리지 이제? 아이,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꼬꼬돼지가 돼버렸네? 꼬꼬돼지는 코가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생기고.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먹어라! 아, 뭐 이쯤 되면 이제 뭐 거의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닌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봐도. 뭐야! 설마! 알라코! 알라코 죽었어? 안돼! 안돼 얘들아! 안돼 얘들아! 재빠르게 그려줄게! 야, 빨리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으라고 밥을 막 주고요. 이거 가면 알이 까지는 것 같은데. 개미가 그 수명이 있네요. 아, 오래 못 삼잖아 이거. 빨리 먹을 걸 빨리 줘야 돼. 지금 뭘 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미 밥을 빨리 줘야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큰일 났다. 알이 빨리 태어나야 될 텐데. 적군 안 쳐들어오나? 적군 안 쳐들어오나? 알 아이 뭐지?
10분이 안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랜덤은 뭐지? 아 색깔이 랜덤으로 된다는 건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묵어라 묵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개미들이 다 먹어버리는데 아 너무 빨리 먹어버리잖아요. 아 뭐 그리지? 곰 그려볼까? 곰. 아유 너무 빨리 먹어버리네. 대다. 이번엔요 리얼 개미 모드. 진짜 개미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키우기. 한 마리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리얼 개미 모드. 곰 그립니다. 곰. 곰은 갈색이어야지. 갈색 그렇지. 우와, 아, 곰 어떻게 생겼더라? 곰이,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지? 와, 곰이다, 발톱. 와, 곰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곰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요. 아우, 리얼 모드라니까, 조금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곰이 잡아먹혔어! 안 돼, 돼지야, 도와줘! 꿀꿀 내가 도와주겠어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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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주겠다 꿀꿀 하면서 나왔는데 잡아먹히고 있다. 아 안 먹힌다. 이제 배가 불렀나봐. 그러면은 삐약이도 삐약아 너도 도와줘. 삐약 하면서 삐약삐약이도 도와주러 왔는데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았는데 그다음에 아 뭐야 덮어씌우니까 다 없어지잖아.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 또 멍멍이 그려볼까. 멍멍이는 어떻게 생겼더라. 멍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멍멍. 아 이거 고양인데. 고양 그래 고양이 그자. 냐오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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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냥냥냥냥냥이 그리고. 옆에다가는 또 뭐 그랬지? 안 그랬던 게 뭐가 있지? 안 그랬던 동물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돼지, 고양이, 또 뭐 있지? 고양이, 개, 개를 안 그렸네? 개, 멍멍이. 멍멍이도 그렸고, 다 그린 것 같은데, 이제? 아 개미 없앨 수도 있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림을 그려서 개미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개미가 먹어치우면요 그림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하는 아주 재빠르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개미 키우기 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